네, 2022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 정부가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결심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한동훈 장관 혼자 싸우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 장관, 수석 뭐 하는지 제가 그전에는 최영범 홍보수석이 밥값을 안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 엉뚱한 소리하고 국방부 장관 존재감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꾸 혼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자축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결단이 없으니까 자꾸 주사파가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4년 전이죠. 2018년 9월 18일인가요? 17일인가요? 북한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까지 갔다가 잘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뜻밖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놀랬고 또 그러한 행동을 순진하게 좋아하는 국민이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때 김정숙 여사하고 같이 백두산 천지에 이설주도 올라갔죠. 거기서 뭐 한라산에서 가져왔다는 물하고 천지물을 섞으면서 남북통일되자. 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해서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김정은이 마음만 먹이면 핵을 때릴 수 있다는 그런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는 4년 전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9.19 4주년을 맞은 문 전 대통령의 축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축사는 19일 열리는 군사합의 4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아마 영상 메시지 등으로 나오겠죠. 주요 내용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대화 없어도 평화 있는 경우 많아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뭐 무역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고 평화롭습니다. 대화가 많으면요 싸움이 많아집니다. 남북 간에는 판문점에서 군사정전위원회 할 때 말싸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봐도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서로 양측에서 막 비난하다가 말싸움하다가 전쟁이 갑니다. 제발 이렇게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지냈다고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라크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전쟁의 시작은 대개 말싸움으로 2차 대전 때도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또 영국과 독일이 막 말싸움을 막 엉키고 하다가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을 우리 쪽에서 곡해를 하는 세력이 있으면서 우리가 또 내분에 들어갑니다. 지금 문재인 세력이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또 말싸움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 축사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 네, 신뢰죠. 대화를 하거나 뭔가 계약을 할 땐 신뢰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탄탄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9.19 합의는 탄탄한 계약도 아니고요. 그리고 북한은 신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신뢰를 얘기하는 건 이건 당신이 당신을 속이는 거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 아, 그래. 이런 뜻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말을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내는 역사적 합의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합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한이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참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감정적으로 기자는 흥분하면 안 되는데 확 올라옵니다. 굉장히 확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이러이러한 합의들은 정치적인 합의고 가장 중요한 합의는 이 중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으면서 같이 했던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왜 언급을 안 합니까? 비핵화 공동선언이 1991년인가 나왔죠? 지금 23년 지났는데 이게 지켜졌습니까? 이게 지켜졌냐고요? 북한은 그동안 이 세월 지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지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입도 뻥긋 안 하면서 남북 간에는 대화를 해야 되고 신뢰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신뢰를 깨졌는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씨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할 약속. 그래? 그러면 당신은 왜 5년간 대한민국 대통령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행되도록 왜 못했어? 이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문재인이가 지킨 약속, 남북 간에 만들어낸 약속은 윤석열이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왜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는 당신은 업무 테마를 했어라고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역사에서 반드시 단죄를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또 딴소리를 합니다.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건 뭐예요?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킨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슬쩍이 내가 문재인이가 만든 약속은 윤석열이 지켜라 하고 나서 그걸 안 지킨 북한은 슬쩍 야단칩니다.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이렇게 북한을 두둔하면 어떡합니까? 꼭 누구 야단치는 척해서 하면서 상대방이 싸대기를 때리는 이런 표현. 이거 참 못된 시어머니 표현이죠.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재명 씨의 범죄 형의에서 계속 드러나죠. 나는 돈 안 받았어. 근데 내 주변한테 다 이익 가게 하고 자기도 잘되게 하는 이런 구도 만드는 거. 자기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처벌할 때는 경제 공동체라고 탁 덮어씌워서 날려놓고서는 이런 거 할 때는 자기하고 그걸 싹 분리시키는 듯 하면서 또 합쳐갖고 한꺼번에 가는 이런 궤변을 부리는 겁니다. 윤건영이라는 사람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당연히 주사파죠. 그리고 정의용 씨와 더불어 문재인의 특사로 북한에 가서 그때 김정은이를 만났죠. 김정은이가 그랬잖아요. 북한 체제를 뭐 인정해주면 비핵화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받아와서 여기 와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 하면서 밝혔습니다. 근데 그걸 대표해서 미국에 갔던 정의용이라는 사람은 백악관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이란 말을 빼고 비핵화하기로 했다는 것만 밝히면서 트럼프 보고 김정은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죠. 윤건영은 지금 북한 어민 강제 송환부터 이런 문제에 다 개입돼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보가 왜 북한으로 흘렀느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임종석을 주목하는데 천만의 말씀 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돼갖고 여러 가지로 떠들고 있는데 문재인을 또 통해서 호가 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9.18 선언에 대한 거겠죠.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했다. 군사적 위협 중에 하나가 북한이 만든 핵무력 정책법이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도 변호사 출신이라며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 그랬는데 하노이 노딜이 있은 다음에 김정은이는 문재인 씨를 가르켜 뭐라 그랬죠? 특등머저리 또 뭐라 그랬죠? 뭐 삶은 뭐라 그랬죠?
표현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롱을 당해도 허허허 웃는 무골로인이 어디 있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는 우리 군을 약화시키는 거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거는 매판 매국적인 행동입니다. 민족이란 이유로 북한에 척척 맞춰주면은 주면서 우리를 갖다 바치는 거죠. 저는 순종, 일본한테 나라를 갖다 바친 순종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핵무기의 위협은요. 여기서 북한이 핵을 없애고 미국이 핵을 배치 안 하더라도 중국의 핵무기 500여 개가 그 중에 일부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제정치를 모르는 헛소리, 이 주사파들의 속은 대통령 참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남과 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뭘 제시했어? 아무것도 제시한 게 없고 사기를 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을 아쉬워하죠.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간, 미북 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려는 것과 지속가능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는 결의의 수건이다. 결의의 수건인데 북한의 비핵화를 당신 재임 중에 왜 전진시키지 못하고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도록 허용을 해주냐 이거예요. 세계 평화에 안정에 기여,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하는데 뭘 기여했습니까? 오히려 동북아가 더 불안해졌지. 문재인 집권 5년 사이에 북한 핵무력은 더 커졌죠. 화성 17형이 완성돼서 미국을 때리는 ICBM도 만들어줬고 IRBM 때렸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이스칸데르 등등 해갖고 거기에 핵무기를 올리는 그런 단계로 갔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도발한 게 제가 천안함 정책을 썼고 연평도 통일론을 썼는데 천안함 연평도 북한의 도발이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무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살살 하면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런 세력은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은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사법체계에서도 아 말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범죄를 거듭하면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안 되면 사형까지도 선고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을 대해서 계속 대화 상대라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키초프레니아가 아니면 아주 수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답답한 게 자 문재인 씨가 이제 한 5월부터 6월, 7월, 8월, 9월 한 4개월 됐구나.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된 거는 윤석열 정부가 물렁물렁 물컹물컹해서 이래서 이랍니다. 이 외교안보팀이 그나마 잘했다고 하지만 딴 데가 워낙 못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도 물렁빵이에요. 무슨 담대한 제안을 북한에 자꾸 퍼주겠다는 제안이나 하고 있고 진짜 담대한 걸 하려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반일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우리의 후방국이 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틀어놓을 때로 틀어놓은 거를 바로잡는 자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집권을 이어가려고 한일 어휘협정을 새로 맺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업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죠. 명분은 좋아요. 일본을 때리죠. 근데 좌파 대통령의 시작이라고 하는 김대중 씨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오부치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일 어휘협정을 맺고 오부치 김대중 선언으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좌파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파 대통령 윤석열은 아직도 한일 관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파들이 만든 반일 프레임이 두려운 거예요. 올라가 보면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이 반일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한 4년을 허비했었죠. 참 이렇게 약합니다. 줏대가 좀 없어요 보수파들이. 김정은은요 제가 이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듯이 참수작전 알카이다 새로운 지휘자를 알라와지른가 아프간에서 닌자 미사일 그건 뭐 로드 오브 갓 무인기에서 그냥 짝대기를 쏘는 겁니다. 짝대기가 날아가면서 칼이 촥 나오죠. 사람을 위에서 쫙 베어버리는 거죠. 화약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먼 거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도 빨라지고 남북통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걸 완전히 역행을 했던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그 문재인 정권의 대표가 9.19 합의 4주년을 맞아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말랑말랑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수가 되기를 바랬는데 못 가고 있어요. 물론 이재명 씨가 당선됐다면 더 암울하지만, 그걸 피해간 건 다행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말랑말랑함, 연약함이 문재인의 부활을 불러오고 있다. 주사파의 흥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